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주방저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러브송 주부저울입니다. 아날로그 주방저울로 별도 배터리 없어도 작동 가능하고 측정 간단하며 수학 잘하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4위는 홈플래닛 디지털 주방저울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주방저울로 자주 안 쓰시는 분들께 좋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가볍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3위는 베르덴 홈베이킹 전자저울입니다. 베이킹용으로 좋은 주방저울로 걸어서 보관 가능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정밀하게 측정해야 할 때 좋습니다. 2위는 카스 디지털 주방저울입니다. 완성도 높은 주방저울로 5kg까지 측정 가능하고 올스텐으로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작은 식당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위는 박앤슈타이거 디지털 주방저울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주방저울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스댕으로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